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1번입니다. 681번부터 780번까지는 사진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이 한 장이 주어지고요. 그 사진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한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사진에 익숙해지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1번. 전방의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차로에 접근 중일 때 어떻게 운전하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튀어나올 차들이나 사람들을 예측을 해서 서행 운전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기본적인 답들이죠. 볼게요. 첫 번째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요런데 사람이 팍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갈 때부터 속도를 줄여서 간다 하는 거죠.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특별한 위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속도를 높인다. 보통의 경우에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틀린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로 접근할 때 속도 높이면 안 되죠. 언제 뭐 이런 위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지할 수 있게 속도를 낮춰놔야 됩니다. 틀렸고요.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만 집중한다. 뭐뭐만 그러면 오답이라고 했죠? 반대편 차량도 집중을 해야 되고요, 요거.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상해야 되고요.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차가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아요?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아요? 모르죠. 예상할 수 없죠. 출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틀렸고요.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는 순간이므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여기 보면 노란색 불이 켜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실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신호등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의 실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기에서는 황색 등화로 신호가 바뀌었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땐 속도를 당연히 줄여줘야 됩니다. 이제 빨간불이 나올 거니까요. 녹색 다음에 황색 다음에 적색이 나오죠?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색이 지금 나왔다는 건 다음에 적색이 나올 거란 뜻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줘야 되죠. 따라서 가장 운전한 방법 두 가지는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와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는 순간이므로 속도를 줄인다. 답은 1번과 5번이 되는 겁니다. 682번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한 차로, 여기 한 차로, 여기 한 차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1번 차로 변경 중 2차로로 끼어드는 화물차는 주의할 필요가 없다. 이차 지금 3차로가 이쪽인데 거의 반쯤 걸쳐져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주의를 안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지금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찰나죠? 왜냐면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죠? 차선이. 내가 2차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차로 변경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신속하게 차로 변경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뒷차도 충분히 내가 지금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하는 걸 신호도 주고 뒷차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딱 봐서 없어. 그럼 확 들어갔다. 이거는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차로 변경 중 다른 차에 끼어들기로 인해서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즉,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 빨간색 차가 갑자기 설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나랑 이 차의 간격은 충분히 띄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위험 예측 방어 운전이 되는 거죠. 맞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켠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그죠? 요 차하고 요내 뒷차죠. 뒷차 간격 충분히 확보해서 내가 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만 뭐뭐만 하면 틀린 거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옆차와의 간격, 내 왼쪽과의 간격, 내 뒤차와의 간격까지 다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차로 변경 중 다른 차에 끼어들기 이내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되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켠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지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이렇게 건너고 있는 상태고요. 정지선 여기 위치하고 있고, 맞은편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태네요. 쭉 볼까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그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27조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라고 했죠? 네, 이거 맞는 얘기죠. 경운기를 울려 보행자가 빨리 횡단하도록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경운기 울리면 안 되죠. 네, 매너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경운기 울리는 거는 거의 오답이에요. 그 정답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앞지르기 할 때 있죠. 앞지르기 할 때는 경운기하고 상향등 이렇게 깜빡깜빡이면서 앞차에게 나의 앞지르기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웬만한 경우에서는 경운기는 오답입니다. 또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행자를 피해 나간다. 서행 안 돼요. 그죠? 뭐 해야 된다고요? 일시정지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서행이니까 틀렸어요. 신호기가 없으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다. 안 되죠? 왜냐하면 횡단보도니까. 그대로 진행 안 됩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대비해야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행자라서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충격했을 때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됐던 횡단보도가 됐던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이제 강자니까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와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되겠습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84번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교차로에 이미 내가 진입을 했어요. 지금 정지선이 안 보이죠. 정지선 없어요. 지금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황색 신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한 건가 하는 거예요. 차량 신호등에 황색 등화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보통 신속히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답인데 신속히가 정답인 경우가 바로 이거죠. 교차로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황색 신호가 바뀐 경우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보기를 보면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 맞죠? 그리고 즉시 정지해야 한다 아니죠. 그냥 교차로 내부에서는 정지하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가든가 정지선 들어오기 전이면 정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서행하면서 진행해도 안 돼요.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거기 천천히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이건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차로 내에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 안 돼요. 주의를 살피며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한다 1번과 주위를 살피면서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쭉 보니까 횡단보도 마크도 있고요.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버스 정류장은 아니죠. 장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베이가 있어야지 버스 정류장이고 표지판만 있으니까 정류소예요. 거기 사람이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안전한가 하는 거죠. 보죠?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맞죠? 이 다이아몬드 표시예요. 전방 횡단보도라는 뜻입니다. 역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지금 보이죠. 네.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맞고요. 전방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신호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라고 했죠. 속도 규제가 없으므로 매시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한다. 아니죠. 이거 전방에 지금 횡단보도가 나올 거니까 속도 규제가 없지만 시속 90km로 달릴 그건 아니죠. 당연히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방 우측 버스 정류소에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해야 되겠고요. 맞고요. 좌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급차로 변경 단어 자체가 틀렸죠? 네, 이거 쓰면 안 되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맞고요.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맞고요.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6번 다음의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교차로입니까 지금? 황색 신호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고 횡단보도가 보이고 있네요. 보행자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표지판이 하나 붙었는데 어떤 표지판이냐면 요 표지판이에요. 요 표지판은 엄마가 아기 데리고 가는 요 모습 바로 어린이 보호하라 이런 뜻이죠. 요 표지가 있으면 특히 주의를 해야겠죠. 어린이 보호 안전 표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맞고요. 경운기를 울리면서 횡단보도 내에 정지하면 안 되죠.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에 정지해야 되죠. 틀렸고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통과한다. 정지선 앞에서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신속히 틀렸고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되죠. 어디서? 정지선 직전에서요. 이거 맞는 얘기고 서행하면 빠져나간다. 서행하면 안 되죠. 황색 신호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 서야 되죠. 정지선이 지금 보이죠. 정지선이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황색 신호 들어오면 즉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어린이 보호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1번과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7번 화물차를 뒤따라가는 중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화물차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요 뒤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보죠.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 그죠? 시야의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트럭의 차체가 높기 때문에 바짝 붙게 되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좌우 상황도 보이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앞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이잖아요. 요 바로 뒤에 서 있으면은
당연히 보일 리가 없겠죠. 여기 가려서 시야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떨어지는 모래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게 막 떨어지거든요. 충분히 피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뒷차량이 앞지르기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제가 이제 뒷차량이 앞지르기 하는 걸 방해한다고요? 그러려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뒤에 떨어뜨린다? 말이 안 되죠. 신호가 바뀔 경우 교통흐름에 따라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빠져나가려고 안전거리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신속히 벌써 말이 틀렸죠. 네. 제가 말했죠. 신속히가 언제 답이라고요? 그 황색 신호, 정지선 이미 통과한 상태인데 교차로 내부에서 황색 신호를 만났을 때 그때 신속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속히란 말이 거의 대부분 오답이에요. 자, 5번 화물차의 뒤를 따라 주행하면 안전합니까? 아니죠. 이 차 언제 설지 모르고요. 갑자기 급정지하고 그러면 제가 이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는 이유는요. 시야를 확보하고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